연산군은 조선의 10대 왕으로 1506년에서 1509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는 재위 초기에는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우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점차 폭군으로 변해가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국정을 문란하게 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은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인간의 본성, 권력의 부패, 역사의 교훈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명언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자.